동영상 편집할 때 네네. 여기 음성 넣는 거. 아, 음성 넣는 거. 예. 선생님, 음성 넣으시지 않으세요? 넣으신 영상도 아니, 있지 않으세요? 문자만 넣고 음성은 아직 아. 넣는 걸 모르고 있어요. 선생님, 어떤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세요? 모바비. 모바비요? 요 아래 있는 건가요? 저기 오른쪽으로 가서 그거. 아니, 이거요? 있죠. 예, 그거. 아, 네. 한번 봐볼게요. 이거 이걸로 하시는 네. 거죠? 아마 음악도 음악 음악도 넣을 수 있어요. 음악하고 문자 다 넣을 수 있는데 네네 음성 넣는 것만 아직 안 해봤어요. 음성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고요? 음악이랑 그냥 다 나레이션 이제 설명하는 거, 설명 붙이는 거. 아 동영상에. 선생님 나레이션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이시죠? 그럼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녹음을 하셔야 되거든요. 녹음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녹음 파일을 다시 컴퓨터로 그렇구나. 옮겨서 MP3로. 네네 MP3 파일 같은 걸 옮겨서 그 다음에 음악 넣듯이 똑같이 넣으실 수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편집 과정에서 있어요. 이렇게 저기 마이크로 네, 하셔도 음성을 되고 넣을 순 없나요? 아, 네 따로 녹음을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. 그럼 되겠어요. 네, 이 동영상을 보면서 바로 녹음해서 바로 입혀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편집을 다 해놓으셨잖아요. 그럼 이제 핸드폰에도 녹음 기능이 다 있거든요. 핸드폰 녹음 켜놓고 영상 재생하시면서 선생님 그 상황에 맞는 나레이션 설명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다 녹음이 끝났으면 그 파일을 다시 컴퓨터로 옮겨서 음악 넣는 작업하듯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될것 땡큐. 같습니다. 네.